없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누님들! Shall we dance? 야, 구대요! 너 세종시로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부 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세종시로 새로 유입된 인구가 많잖아. 특히 1인 가구가. 이 보험 설계사한테 이만한 불러오션이 어딨어? 내가 누구야? 항상 구대형으로 이기는 구대형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그 작가님은 정부 청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옆집에 이제 작가 마음만 잡으면 돼요. 누구세요? 분리수거 다시 하라고요. 아, 누구세요? 주차요. 아, 누구세요? 아, 나가요, 나가. 아. 시끄러우니까 밤에는 자제해 주세요. 저희가 진짜 나한테 왜 저래? 나한테 첫눈에 반했구나. 아니, 어떻게 이놈의 인기에는 편식이 없어. 가리는 사람이 없냐고. 왜? 나는 너희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칼로리바를 먹었거든. 이런 씨. 그건 그냥 무효로 할까? 이 힘든 다이어트도 안 마다가 내가 그깟 결혼 못할까봐. 이게 다 저 자식 때문이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상은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될게요. 여기 분이 아니셔서. 저 집도 여기고 고향도 여기라. 월요일 날 뵙죠, 박 작가님. 아니라 백 작가님이라니까요. 어? 박 작가님. 아직 식사 전이시면. 별로 생각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대충 케이크랑 빵으로 때우려고. 네, 네. 대여가 집들이 언제 할 거야? 내가 이 집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내 너무 기다려갖고 잠도 설쳤어 내가. 무료한 기러기 세월에 찾아든 단비 같은 거라고. 짜잔. 이거는. 짜잔. 도움이 문서. 화장실에 가. 나오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 여기 설마 오셨겠냐?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돼. 여자 배에서 그런 소리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난 또 불금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남편분은 어쩌시고? 다들 아시다시피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 작가님도 너무 잘난 남자랑 결혼하지 마. 외로워. 네. 송가 혼자 살기 딱인 집이 나왔는데. 월세 깎는 거 안 돼. 이 집 주인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집주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예요. 난 못 산다. 한 끼는 뭐 지 손으로 좀 챙겨 먹으면 안 되나? 실례지만 성함이? 이! 전... 와, 이름 완전 멋지시네. 앞으로 해도 2점이, 뒤로 해도 2점이. 망구들아! 손잡아줄 젊은 제기들 왔다! 오빠, 혹시 천재 아니에요? 야, 계산. 야, 계산. 야, 방금 조지가 떨어졌대. 낮에 본 알바생이 아니네. 걔는 제 썸남이고요. 저는 제 신남이에요. 무슨 사진을 그렇게 매일 찍어요? 제가 뷰티 블로거거든요. 야, 이게 봐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개 같은데. 돌아, 뒤로. 오, 굴러. 오, 진짜 빵이야, 빵. 여기 카메라가 있을지 몰랐어요. 이제 우리 같이 먹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식사를 합시다. 매일매일 난 두 군데는 마음만